자, 이번에는 유정무정. 유정무정. 고소생은 금능 사람으로 문학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집안이 무척 가난했다. 금능은 지금의 남경입니다. 남경. 어머니가 늙었기 때문에 그 슬화를 차마 떠날 수 없어. 날마다 사람들의 청을 받아 글씨나 그림을 그려주어 그 보수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느라 25살이나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내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맞은편에는 오래전부터 빈집이 있었는데 요즘 한 노파와 나이 젊은 딸 모녀가 그 집을 빌려서 살게 되었지만 그 집에는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내는 중이었다. 어느 날 고소생이 밖에서 돌아오자 앞집 처녀가 어머님 방에서 나왔다. 나이는 이제 18, 9세쯤 되어 보이며 날씬하고 아름답기가 세상에 그리 흔치 않는 미모였다. 고소생과 마주쳐서도 별로 피하려는 눈치가 없었으나 어딘지 모르게 범하기 어려운 기품이 있는 것이 가까이 하기 어려운 느낌이 들었다. 고소생이 방 안으로 들어가서 어머님에게 물으니 맞은편 집 딸인데 가위와 자를 빌리러 왔구나. 그 집에도 역시 호러머니를 모시고 있지만 저 모녀는 본래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이 아닌 듯 싶더라. 어째서 아직 결혼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어머님이 늙으셔서 그런다는구나. 내일은 그 어머니를 만나서 슬쩍 우리 의사를 말해보려고 생각하지만 만약 저편 처녀의 희망과 이상이 너무 높지만 않다면 내가 처녀를 대신해서 노인을 봉양해주면 좋을 것 같구나 하고 말했다. 다음 날 고소생의 어머니가 그 집에 가보니 처녀의 어머니는 귀머거리 노파였고 아무리 방 안을 둘러보아도 내일의 끼니를 끓일 양식조차 없었다. 무엇을 하여 끼니를 마련하느냐고 물었더니 딸의 삭바느질에 두 생명을 의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서서히 두 집이 한 집안 식구가 되면 어떻겠느냐고 인연조로 말해봤더니 노파는 성낙하는 것 같은데 처녀는 잠잡고 아무 대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잔상하는 것 같지 않았다. 어머니는 돌아와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저 처녀는 우리가 가난한 것을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말도 잘하지 않고 웃지도 않는단 말이야. 복숭아 꽃처럼 예쁘기는 한데 서리처럼 차갑기만 하니 이상한 처녀구나. 어머니와 아들은 이상한 생각에 한숨만 지었다. 어느 날 고소생이 서재에 앉아 있으려니까 한 소년이 그림을 부탁하러 왔다. 외모는 매우 잘생겼으나 언어와 행동이 경박한 점이 많았다. 어디서 왔느냐고 묻자 이웃마을이라고 대답했다. 그후부터는 2, 3일마다 한 번씩 찾아와서 점점 허물없이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거리낌 없이 농담도 하게 되자 쓸어안고 장난에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통하게 되었다. 어느 날 소녀는 처녀가 지나가는 모양을 주의 깊게 지켜보다가 저희는 누구냐고 묻기에 이웃집 처녀라고 대답하자 얼굴은 저렇게 예쁘지만 무서운 기운이 서려 있군 하고 말했다. 잠시 후 고소생이 안방으로 들어가자 어머니가 말했다. 방금 저 처녀가 쌀을 좀 얻으러 왔는데 며칠 동안이나 끼니를 끓이지 못했다고 하더구나. 그의 효성이 취약한 모양인데 너무 가난한 것이 불쌍하더라. 좀 도와주면 어떻겠니?
고수생은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두 말가량의 쌀을 등에 걸머쥐고 찾아가서 어머님의 진심을 전달했다. 처녀는 그것을 받았지만 별로 감사하다는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언제든지 고수생의 집에 와서는 어머니가 옷을 재봉하거나 신발을 꿰매는 것을 대신해 주었고, 집안을 출입하며 일하는 품이 마치 며느리나 다름없음으로 고수생도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여 이웃에서 음식이라도 보내오면 그때마다 빠짐없이 처녀의 어머니에게도 나누어 보냈다. 그래도 처녀는 역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한 번은 고수생의 어머니가 음부에 종기가 도져서 밤낮 신음하자 처녀는 자주 병석을 분한하고 하루 서너 차례씩 환부를 깨끗이 씻은 다음 약을 발라주었다. 어머니는 미안하기 한이 없었으나 처녀는 더러운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어머니는 아, 나도 처녀 같은 며느리를 맞이해서 이 늙은 것이 죽을 때까지 돌보아주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말하며 탄식의 눈물을 흘렸다. 처녀는 아드님이 그처럼 효성이 지극하신데 저희 같은 보잘것없는 모녀보다 얼마나 믿음직하십니까 하고 위로하며 대답했다. 귀찮은 병간호는 아무리 효성 있는 자식이라도 남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도 이제 나이 늙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상의 대를 이을 것이 근심이라오. 그때 마침 고수생이 들어왔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 아가씨에게 친자식보다 더한 간호를 받고 있었다. 너도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하고 말했다. 고수생은 넙죽이 엎드려 처녀에게 감사의 절을 했다. 그러자 처녀는 당신이 저의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해 주셔도 저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올리지 못했는데 어째서 당신은 그처럼 지나친 사례의 인사를 주십니까 하고 말했다. 이로부터 고수생은 더욱 그 처녀를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처녀의 태도가 견실하고 차가워서 마음과 행동에 빈틈이 없었다. 어느 날 처녀가 또 집에 왔으므로 고소생이 얼빠진 듯이 지켜보고 있으려니까 처녀가 문득 뒤돌아보며 은근한 웃음을 보내주었다. 아니, 은근한 웃음? 이런 또 애간장 녹지. 고소생에게는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다. 기쁨에 가슴을 두근거리며 달려갔다. 그녀의 집에 도착하자 방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없는 방 안은 태고적처럼 고요하고 두 젊은이의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이윽고 남성으로서의 실력을 발휘했으나 처녀는 거절하는 태도도 없이 즐거이 고소생의 애정을 받아들였다. 일이 끝난 다음 그녀는 한 차례는 좋지만 이 이상은 안 됩니다 하고 차갑게 잘라 말했다. 고수생은 이 말에는 아무 대답도 않고 돌아왔다. 그 다음 날 고수생이 다시 유인하자 처녀는 엄숙한 얼굴로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렸다. 날마다 자주 얼굴을 대하는데도 결코 다정한 얼굴 표정이나 친근한 빛조차 던져주지 않았다. 농담을 건네보아도 쌀쌀한 태도 그것뿐이었다. 어떤 때 처녀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고수생에게 물었다. 날마다 찾아오는 소녀는 누굽니까? 고수생이 대답하자 처녀는 다시 말했다. 그 사람은 항상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지만 당신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니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두번 다시 그런 행동을 하면 살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세요. 소년이 또 찾아왔으므로 고수생은 그 사실을 말하고 앞으로 주의해라.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고 주의를 주니 건드려서는 안 된다면 당신은 왜 건드렸소? 하고 말했다. 고소생이 그런 일이 절대 없었다고 말하자 소년은 빈정대며 말했다.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음탕한 이야기가 당신의 귀에 들어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고소생은 대답에 궁해서 말문이 막혀버렸다. 선생께서 그 처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침이를 뚝 떼고 중녀 같은 태도를 취하지 말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소문을 퍼뜨리겠다고요. 고소생이 벌컥 화를 내며 얼굴빛이 변하자 소녀는 두려워서 달아나버렸다. 어느 날 저녁 고소생이 방 안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으려니까 아무 예고도 없이 돌연 처녀가 나타나서 웃음 지으며 말했다. 저와 당신의 연분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것도 운명인가 봐요. 고소생은 기쁨을 참지 못하여 와락 처녀를 끌어안았다. 바로 그때 신발 소리가 자박자박 들려왔다. 두 사람이 놀라서 급히 일어서니 소년이 창문을 느닷없이 열고 들어왔다. 고소생이 깜짝 놀라 무슨 짓이냐고 말하자 소년은 나는 정숙한 숙녀를 한번 배우려고 왔을 따름이요 하고 비웃듯이 말했다. 그녀는 처녀를 돌아보며 그리고 처녀를 돌아보며 한마디 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의 흉을 볼 수가 있어요? 처녀는 눈썹을 치켜뜨고 얼굴이 빨개지며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베란간 우쩌구리 앞을 열어젖히고 가죽 주머니에서 번쩍번쩍하는 비수를 꺼냈다. 아, 이 처녀가 심상치 않네. 소녀는 그것을 보자 기겁을 해서 달아났다. 처녀가 뒤따라 밖으로 나갔으나 아무리 찾아도 소년의 모습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처녀는 공중을 향하여 비수를 던졌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번쩍 하고 무지개 같은 빛이 빛났다고 생각하자 무엇인가 털썩 하고 땅 위에 떨어지는 것이 있었다. 고소생이 황급히 등잔불로 비춰보니 그것은 목이 잘린 한 마리의 흰 여우였다. 고소생이 깜짝 놀라자 처녀는 이것이 당신과 사이좋게 지내던 동기입니다. 아이동자에다가 기생기자 썼네. 저는 처음부터 눈감아 주었는데 요놈이 아무리 해도 목숨을 부지하려 하지 않으니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하며 다시 칼을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고소생은 처녀를 방 안으로 이끌어 들였지만 여기에 덕택으로 기분을 망쳤으니까 내일 저녁까지 기다려주세요 하며 처녀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다음 날 밤 처녀는 약속대로 다시 찾아와서 알뜰한 애정을 마음껏 교환했다.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네. 알뜰한 애정. 고소생이 어제 있었던 일을 물었다. 그러자 처녀는 그것은 당신이 아실 바 못됩니다. 아무튼 비밀에 붙여주세요. 세상이 모두 알게 되면 당신에게 지극히 해로우니까요 하고 주의를 주었다. 또 고소생이 결혼 문제를 꺼내려 하자 잠자리를 같이 하고 집안일을 손수 거들면 이것이 아내가 하는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부부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새삼 홀려식 같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며
들어주려고도 하지 않았다. 우리 집이 가난한 것이 싫어서 그러는 것 아니오. 당신은 물론 가난합니다. 그러나 저 역시 부자는 못 되지 않습니까? 오늘 밤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당신이 가난한 것을 가련하게 생각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별할 때는 다시 이렇게 타이르는 것이었다. 육체관계를 너무 자주 거듭하면 안 됩니다. 와서 좋을 때면 제가 찾아오겠어요. 와서 안 될 때는 아무리 무리하게 요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로부터는 고수생이 얼굴을 마주 대할 때마다 이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하려 해도 처녀는 몸을 피하여 달아나는 것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의복을 짓고 빨래를 하고 음식을 만드는 따위는 거침없이 해치워서 실제로 아내 이상 가는 정도였다. 몇 달이 지나자 처녀의 어머니가 죽었다. 고소생은 힘 자라는 데까지 정성을 다해서 그의 어머니를 장례 지냈다. 처녀는 그로부터 혼자 사는 몸이 되었다. 고소생은 혼자 사는 처녀의 쓸쓸함을 틈타서 담장을 넘어 숨어 들어갔다. 창문 밖에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 출입문 밖을 가까이 가보자 인기척 하나 없고 방에는 자물쇠가 잠겨 있으므로 다른 남자와 약속이 있는 것이라 의심하고 밤중에 다시 가보았지만 역시 빈집이었다. 알 수 없이 창문 밖에 여자들이 좋아할 폐물을 던져두고 돌아왔다. 다음날 어머님 방에서 처녀와 만났으나 문 밖에 나오자 처녀는 고수생의 뒤를 따라왔다. 당신은 저를 의심하고 있으시죠? 세상 사람들은 각자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정도 있으니 지금은 아무리 해도 당신의 오해를 풀 도리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처리해 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소생이 무슨 일이라고 물으니 저는 임신해서 이미 8개월이나 됩니다. 곧 해산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저는 당신의 정식인 아내라고 할 수 없으니 당신을 위해서 어린 애를 낳기는 하나 길러낼 수는 없습니다. 은밀히 어머니께 말씀하셔서 유모를 구하여 기르도록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양자라고 해두세요. 저의 내력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했다. 고소생이 알아듣고 어머님께 말하자 어머님은 웃으면서 이상도하다. 아내로 맞이하려 해도 응하지 않으면서 남몰래 너와 사이좋게 지내서 어린애까지 배다니 하고 말하면서도 기꺼이 처녀의 말대로 준비하고 기다리기로 했다.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서 다시 며칠이 되어도 문밖 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는 기다리다 못하여 찾아가 보니 처녀가 머리카락을 산산히 흐트린 채 더러운 얼굴로 안에서 나와 문을 열고 어머니를 맞아들이고는 다시 문을 잠가버렸다. 방 안에 들어가 보니 어린애가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언제 낳았냐고 묻자 3일 전이라고 대답하므로 기저귀를 벗겨보니 사내아이였다. 아래턱이 넓직하고 이마가 시원한 아들이었으므로 어머니는 무척 기뻐했다. 그때는 나를 위해서 이렇듯 훌륭한 손자를 낳아주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혼자 있어야 하고 앞으로 또 어쩔 셈이요? 저의 심정을 지금 어머니께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밤이 되어 사람들이 보지 못할 시간을 택하여 어린애를 안고 가주세요. 어머니는 돌아와서 아들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밤이 되자 그 처녀의 집으로 가서 어린애를 안고 돌아왔다. 다시 며칠이 지난 어느 날밤 별안간 그 처녀가 찾아왔다. 손에는 가죽주머니를 하나 들고 명랑한 표정으로 방긋이 웃고 있었다. 마침내 큰일을 다했으므로 이것으로 작별하고자 합니다. 고소생이 다급히 만류하며 가닥을 묻자 처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당신께서 제 어머니를 봉양해 주신 은혜는 잠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일은 한두 번 뿐이고 두번 다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잠자리 속에서 그 은혜를 갚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가난해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대를 이어드리려고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한 차례의 접촉으로 어린애가 생길 줄 알았더니 뜻밖에도 다시 월경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규율을 어기고 두 차례나 접촉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은혜도 갚아드렸고 나의 뜻도 성취하였으니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가죽 주머니 속에 물건이 무엇이냐고 묻자 원수의 모가지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끌어보니 그곳엔 수염과 머리털은 흩어지고 붉은 피로 물든 얼굴이 있었다. 깜짝 놀라서 다시 그 까닭을 묻자. 처녀는 말했다. 이전에 당신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비밀이 탄로날까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소원을 성취했으니 모든 것을 말씀해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절강태생으로서 아버지는 사마관직에 있다가 사마 병마를 감독하는 관리. 아이고, 사마가 국방부 장관이네. 관직에 있다가 원수의 모략에 빠져서 배술과 재산을 몰수당하고 저는 늙은 어머니를 업고 야간 도망을 해서 이름을 바꾸고 행방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이락저락 3년이 지나도록 원수를 갚지 못했지만 늙은 어머님이 계시고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자 이번에는 제가 어린애를 뵈서 얼마 동안 또 지체되었습니다. 언젠가 밤중에 나갔다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원수의 집과 근처 지리를 틀림없이 알아두려고 했기 때문이었지요. 말을 끝마치자 밖으로 나가며 다시 말했다. 갓난아기는 부디 잘 길러주세요. 당신은 박행해서 오래 살 수가 없지만 이 아들은 정녕콕 가문을 빛낼 것입니다. 벌써 밤이 늦었으니 어머님을 뵙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소생은 절량한 마음으로 가는 행방을 물으려 했으나 여자는 번개처럼 사라져서 순식간에 보이지 않고 말았다. 고소생은 슬픔을 못 이겨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마치 얼빠진 사람 같았다. 다음날 이 사실을 어머님께 알리고 서로 슬픔을 못 이기면서도 이상하게 생각될 뿐이었다. 3년이 지나자 고소생은 죽었고 그 아들은 18세에 진사에 급제하여 할머니가 노쇠하여 죽을 때까지 진심으로 봉양했다. 여기까지입니다. 땡.